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원입니다. 네, 오디션 개최하겠습니다. 뭐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혹시나 네, 저희 엔터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가수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가수 되고 싶니? 뭘 해야 통과죠? 아, 별거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그냥 저를 웃기면 됩니다. 이 글로, 글 하나로 사람을 웃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웃겨주십시오. 오빠, 나 개소리 진짜 잘 내는데 진짜 겁나 똑같아. 이런 개인기도 받아주나? 아, 네, 글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면 네, 뭐든 다 받습니다. 인성 씨 사랑해. 왕왕 으르릉 으르릉 왈왈 오 으르릉 왈 왕왕 으르릉 왈왈 으르릉 왈왈. 야,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막상 이걸 딱 첫눈에 보는 순간 좀 위험합니다. 좋았습니다. 아, 좀 위험했어요. 진짜 조금 위험했어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방금 낸시라고 네, 외국분이신가봐요. 근데 이분이 한글로 외국 사람 가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오늘 체육 좀 힘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 텐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선제압 잘하는 방법. 웃기게요? 아니면 진지하게? 웃기게, 진지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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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의 있게 하면 돼요. 같이 불같이 하거나, 똥군기 잡으면 똑같은 사람 되거나 더 바보 됩니다. 그리고 뭐, 웃기게? 웃기게 뭐 없어요. 주먹에 힘을 빡 주고 표정을 딱. 아, 선배님, 아, 지금 좀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선배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심부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건 아니고 웃기게. 아, 이거 웃은 건가? 아, 너무 오늘 너무 근데 바보 같다. 아, 오늘 6만 분이 채용에 임해주신 결과, 입사 지원 결과, 채용은 단 한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